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. 또 수급도 아주 잘 들어오는 기업입니다. 폴러리스 오피스인데 이 기업은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보니까 12% 이상 급등하면서 7,9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장중한 때는 8,24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업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폴라리스 쉐어테크라고 해서 이제 종속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지분이 한 53% 정도 되고 폴라리스 AI가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그 기업이 지분을 한 47%로 보유한 블록체인 AI 신기술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인셉션의 프로그램 회원사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엔비디아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그렇죠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회원사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인셉션을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기업이 그 등록이 됐다는 것은 추후에 해외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올해 들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여러 가지 형태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폴라리스 AI가 기존에 이 리노스라는 그룹이었는데 이 리노스를 그 폴라리스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폴라리스 AI로 좀 변경이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폴라리스 AI에 따른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폴라리스 AI 파마에 대한 지분 인수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그 폴라리스 AI 파마 지분 인수에 따라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AI 분야와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본 소스네스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기업이 그 게임 회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피스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일본 시장에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여러 가지 활로를 개척을 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긴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1억 2천만 명, 2,8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 케이스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업화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플랫폼을 그 만들어내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그 회원들을 통해서 그 매출적인 부분들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종속회사인 폴라리스 쉐어테크에 따른 엔비디아 이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보다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엔비디아와의 협업 소식이 들려왔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 챗 GPT 스토어도 원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이슈가 살짝 좀 죽은 것 같아요. 그 이슈는 잠깐 지금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네이버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업적인 레퍼런스가 다양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그래서 네. 긍정적인 관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특징 섹터입니다. 올레드를 김대성 보좌관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. 네. 요 업종 함께 만나보고 갈까요?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OLED 패널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아이패드가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제 출시와 함께 OLED가 얼마만큼 이제 적용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이 포인트였습니다. 사실 이제 애플이 OLED 탑재된 패널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죠. 첫 번째로는 M4 칩이 정말로 탑재되어 있느냐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OLED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얇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이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이 M4 칩이 이 프로 모델에 지금 탑재가 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대 최대로 지금 얇은 두께의 이제 아이패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온 만큼 결국에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그리고 이제
이 부품 쪽에 OLED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힘을 좀 내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PC라든지 노트북 화면 자체가 지금 OLED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OLED 쪽은 계속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2주 전에 선익 시스템이 가장 좋은 뉴스를 내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. 중국의 이제 BOE의 8.6세대 인젠 이 기술 장비를 수주를 이제 받으면서 아바코와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제로 노출했다는 차익 매도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었으나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비주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선익 시스템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HB 솔루션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여전히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장비가 좀 늦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결국 이제 소재 쪽에 우리가 집중을 좀 빠르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소재라고 한다면 덕산 네오룩스,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기대감을 또 충족시킬 만한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OLED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한 번 더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이제 애플이 이 아이패드 11인치, 13인치를 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제 패널을 공급받고 있죠. 11인치는 삼성 디스플레이,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. 그렇기 때문에 사실 M4 칩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쪽은 OLED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밤에 그리고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패드 에어는 11인치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렇죠. 이제 13인치가 또 네. 출시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레드 쪽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또 올레드 쪽은 워낙 오래 쉬어갔습니다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맥인데 오늘 좀 쉬어간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제 뭐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쉬어가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상승세가 좀 일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합니다. 그거는 근데 약간 안 맞지 않나요? 뭐 계속해서 좀 갈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가긴 갈 건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번 주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경우 블루오빌 SK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1,685억 규모의 그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한 그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부각되면서 동시에 그 미국 상무부가 그 중국, 멕시코, 베트남 등의 15개국에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서 덤핑 소지가 있다라는 예비 판정이 좀 발표가 됐다.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동시에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네. 이제 알맥의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 오히려 5개 사 중에 하나로 이제 판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장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역시나 이 알맥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상장했을 때 큰 이슈였던 게 뭐냐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큰 이슈가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알맥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이슈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계속 좀 기간별로 계속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동사의 경우 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엘라베마주라고 있습니다. 그 엘라베마주에 몽고메리 시가 있는데 여기에 생산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. 심지어는 북미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 7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대략 한 2조 원 정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다만 전기차와 그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보여준다 하면은 주가 탄력성은 상당히 셀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 이제 투자 포인트가 좀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공모가 아래에 지금 그 주가가 위치되어 있고 4만 5천 원인데 그 당시 때 상장했을 때 그 한 18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그만큼 굉장히 좀 대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
오히려 지금 공모가 아래쪽이면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알맹이의 경우에는 투자 관점으로 유효한데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만약에 지금 관점으로 매수를 해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성장이 갑자기 다시 보이게 된다 한다면 1차 목표가는 일단 좀 적게 6만 5천 원으로 예 지정을 했고요. 이 6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2차 구간은 한 8만 원 그리고 3차 구간은 10만 원까지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때 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상장했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14만 원대가 고점이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68% 이상 빠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